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으리라. 이는 그가 너를 여호와롭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씀 시작. 내가 동쪽에서 나 살아온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신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리가 아침의 나라 아주 점잖고 힘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다 사자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멘.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하박국서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 영광이 인정하시 세상에 가득하리라. 2019년부터 새롭게 한복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앞장서게 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영광이 인정 가득 차는 이런 계절을 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계절을 이룰 때 여러분이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계시록 22장 19, 20절 20절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지난 토요일날 그학주 토요일날 박사차 청계산에 갔다가 또 미수가 집회 때문에 갈보리 교회 가다가 차를 몰고 빨리 가려고 좌회전을 하는데 찰나로 바로 옆에 차가 지나갑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난 전혀 옆에서 차가 지나갈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근데 찰나에 사고가 안 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게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에 이마저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각 단체 발표를 갖겠습니다. 한 분이 사정이 있어서 잠깐 인사로 우리 DMZ 파수 기도회라는 양승재 목사님께서 먼저 시간 가게 퀵퀵 빨리 오세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보겠습니다.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하면 땅을 밟는 사람이 인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땅을 밟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아시아의 1번 국도와 6번 국도를 통해서 유럽과 이스라엘 받는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23일날 전술도로라는 것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위의 발굴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남과 북이 길이 연결됐습니다. DMZ 안에서 약 1.7km이고 약 폭이 12m 도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위의 발굴처럼 되고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좀 저희들이 기도하고 그것들을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GP나 DMZ나 GOP나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알고 있는데 의미를 잘 알잖아. 그래서 의미를 좀 가르쳐드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기억하면서 나중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GP라는 것은 NDL, 그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2km,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안에 있는 초소를 GP라고 합니다. 아드포스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유엔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통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군사분계선과 남쪽, 북쪽 2km, 약 4km를 벗어난 곳을 GOP라고 합니다. GOP와 GP는 관할 구사하다. GP는 누가 관할이라고 하냐면 유엔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GOP는 우리나라 군대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년 11월 23일 날 전술도로라고 해가지고 12m짜리 폭으로 1.7m로 해가지고 DMZ 북한과 남쪽이 연결이 됐습니다. 위에 발굴돼가지고 약 40분 정도의 위에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 4월 달부터 얘기가 될 텐데 이번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겉으로는 전술적인 것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심스러울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DMZ 안에 가보면 철조망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DMZ 라인 자체는 유인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DMZ 안에 GP는 GP 소수단은 거기서 사격 명령이나 발포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60년, 70년을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GP가 무너지게 되면 그 부분의 발포 명령, GOP에서는 발포 명령을 소수당이 하는 게 아니고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야 되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열려버리면 GP가 없어져버리면 DMZ 넘어오는데 필터링 할 수 있는, 여과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만약에 GP를 넘어서 GOP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외부 세력, 외국의 유엔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건 국내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거는 외부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내란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있습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하위 1번 국가가, 6번 국가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러시아로 해서 유럽을 가기도 하고 일반 목표는 평양을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가는 라인들은 서 있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건너가야 되는데 아직 그 일들이 지금 전술도로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그런 위협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부에서는 종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 보면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다른 상황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것을 그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전략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 1월 4일날 1월 5일날이죠. 저희 열쇠 전망대를 가서 열쇠 전망대 가보면 화살머리 고지가 있는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가서 저희들이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일들이 저희들이 전망대가 국내에 DMZ에서 12개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한 400회 이상을 기도 모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화살머리 고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연천 음성 한수사람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그 고지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하며 선포하고 예배를 합니다. 이 땅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우리가 확보가 돼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땅의 정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공지는 예멘이나 예루살렘을 넘어 아니 DMZ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밴드에 저희가 공지를 합니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DMZ에서는 매주 월요일날 11시에 전망대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북한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그거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단체가 같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IMF